제 키 163, 몸무게 50kg. 제 키와 체중 대비 허벅지가 가는 편입니다. 가늘지만 대부분이 근육으로 탄탄하게 잡혀 있고요. 근육이 잡혀 있지만 앞허벅지가 과하게 발달하지도 않았습니다. 뒷허벅지에는 셀룰라이트가 없고요. 다리 사이는 예쁘게 뚝 떨어져 있어요. 영상 시작부터 제 자랑을 하려고 말하다 보니 쑥스러운데, 자랑을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다리를 만들 수 있는, 이 허벅지를 만들 수 있는 하체 올킬 루틴을 만들어 왔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안녕. 이번 루틴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는 분들은 계속 찾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 잘하는 편이긴 하지만. 이번 하체 올킬 루틴의 효과 1. 허벅지 둘레가 줄어든다. 2. 허벅지 전체적으로 탄력이 생긴다. 3. 근대 앞허벅지가 발달하지 않고 매끈하게 빠진다. 4. 뒷허벅지에 셀룰라이트가 사라진다. 5. 허벅지 사이가 갈라진다. 6. 엉덩이에 탄력이 생겨 F립이 된다. 7. 골반 라인까지 예뻐진다. 한마디로 열이 탄탄한 다리 라인과 골반 라인까지 다 가질 수 있는 진짜 하체 올킬 루틴. 이게 뭐야? 모르겠다. 너무 신났네. 게다가 팻버닝 라인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유산소 하기 싫은 날, 혹은 활동량이 너무 부족한 날, 혹은 이 영상 하나로 오늘 운동 끝내버리고 싶은 날에도 대체하면 너무 좋은 루틴. 다 좋대. 근데 진짜 좋아요. 다리 라인이 예뻐지는데 오늘 목은 칼로리까지 몽땅 태워주는 그런 천사 같은 루틴. 바로 시작하러 가 보겠습니다. 더 장점 얘기하면 너무 약 파는 사람 같으니까. 출동! 동작 시작하겠습니다. 스트레칭은 10초, 본 동작은 20초씩 진행하겠습니다. 라운드 1 스트레칭. 양발 어깨 2배 너비로 서서 개구리 자세로 앉아 손바닥으로 가볍게 바닥을 짚어줍니다. 골반의 뻐근함을 느끼며 기다리겠습니다. 이번엔 손을 조금 더 앞으로 짚고 살짝 오리 엉덩이를 만들어주어 기다리겠습니다. 손바닥은 바닥을 짚은 채로 호흡 내쉬며 무릎을 펴주세요. 이 동작만 10초가 아닌 10번 반복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무릎 편 상태로 엉덩이만 살짝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주세요. 이번엔 엉덩이 왼쪽으로 보내줍니다. 발은 그대로 두고 상체 일으킨 후 영상과 같이 상체를 트위스트 해주며 골반을 좀 더 열어주겠습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해주세요. 라운드 2, 본 동작
A. 양손 머리깍지 낀 채로 머리와 손에 서로 저항하는 힘을 주며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그대로 양 무릎 옆으로 열며 최대한 앉아 복부에 가벼운 긴장을 유지한 채로 기다리겠습니다. 천천히 호흡 내쉬며 일어나 주세요. 마시며 다시 앉았다가 내쉬며 복부 힘 유지한 채로 올라와 줍니다. 이번엔 양손 깍지 낀 채로 하늘로 쭉 뻗어 어깨에 끌어내리는 힘을 주고 준비해 줍니다. 다시 양 무릎 최대한 열며 앉아 기다리겠습니다. 넘어지기 직전까지 최대한 무게 중심을 뒤로 가져가려 노력해 주세요. 팔은 고정, 호흡 내쉬며 올라와 줍니다. 다시 마시며 내려갔다가 내쉬며 올라와 주세요. 이번엔 다시 다리 열어 내려가 준비. 오른손 번쩍 올려 어깨 끌어내리고 복부 힘. 천천히 상체 왼쪽으로 기울여 기다리겠습니다. 하체는 단단하게 고정해 둔 채로 옆구리를 시원하게 열어주세요. 이번엔 왼손 번쩍 올려 어깨 끌어내리고 고정. 상체 오른쪽으로 기울여줍니다. 복부의 가벼운 긴장은 잊지 말고 챙겨주세요. 다리를 펴고 올라오고 싶어도 조금 더 앉아서 준비. 앞 동작에 움직임을 더해 보겠습니다. 그대로 호흡 내쉬며 한쪽으로 기울이고 다시 마시며 돌아왔다가 내쉬며 반대쪽으로 기울이기를 반복해 주세요. 자꾸 펴고 싶은 다리는 계속 더 앉으려 노력해 주세요. 잠시 다리 폈다가 바로 다시 앉아서 준비! 양손 옆으로 쭉 뻗어 바운스 들어가겠습니다. 앉을 때 호흡 후 내쉬어 주세요. 발은 계속 어깨 2배 너비를 유지한 채로 손머리 깍지 기본 와이드 스쿼트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호흡 마시며 내려갔다가 내쉬며 쭉 올라와 주세요. 앉은 상태에서 유지, 호흡 내쉬며 오른발 뒤꿈치 들었다 내리고 다시 호흡 내쉬며 왼발 뒤꿈치 들었다 내려주세요. 조금 넘어질 것 같더라도 균형 잡는 힘도 코어 발달에 도움이 되니 집중해서 진행해 주세요. 잠시 무릎 펴고 일어나 양손 쭉 올려 어깨 끌어내리고 준비. 앉는 동시에 양발 뒤꿈치 들었다가 다리 펴는 동시에 뒤꿈치를 내려줍니다. 앞 동작보다 더 넘어질 것 같아도 휘청거림 자체를 즐기며 최대한 계속 진행해 주세요.
너무 어렵다면 발목은 고정한 채로 업다운만 진행해도 충분합니다. 자, 라운드 2의 마지막 루틴입니다. 무릎 접어 낮은 위치에서 하체 유지, 호흡 내쉬며 손으로 바닥 짚고 마시며 올라와 줍니다. 이때 상체가 말리거나 숙여지는 것이 아닌 상체 일자 모양을 유지한 채로 골반을 접으려 노력해 주세요. 상체 올린 위치에서 유지. 이번엔 호흡 내쉬며 무릎 접어 손으로 바닥 짚고 마시며 다시 올라와 줍니다. 내쉬며 다시 바닥 짚고 마시며 다시 올라와 주세요. 마지막, 낮은 위치에서 바운스 들어가겠습니다. 앉을 때 후 내쉬어 주세요. 라운드 3, 스트레칭. 다시 잠시 행복한 스트레칭 시간입니다. 스트레칭은 10초씩 진행하겠습니다. 두 발 사이 모아 다리 쭉 펴고 상체 가볍게 숙여주세요. 양손 바닥 앞쪽에 짚고 상체 살짝 일으켜 오리 엉덩이를 만들어 기다리겠습니다. 그대로 오른발목 접어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이번엔 왼발목 접어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줍니다. 라운드 4, 본 동작 B. 다시 신나는 본 동작 시간입니다. 몇 동작 남지 않았으니 조금만 더 힘내세요. 두 발 사이 모은 상태를 유지. 양손 허벅지에 살짝 올리며 무릎 접어 엉덩이 최대한 뒤로 빼고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그대로 천천히 호흡 내쉬며 무릎을 펴줍니다. 마시며 다시 무릎 쭉 접었다가 내쉬며 복부 긴장 유지한 채로 무릎 쭉 펴주세요. 무릎은 접어 무릎이 발목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은 위치에서 고정. 왼발만 영상처럼 뒤로 보낸 뒤 준비해 주세요. 그대로 호흡 내쉬며 골반이 접힘과 동시에 상체를 내려주세요. 다시 마시며 상체 올라왔다가 내쉬며 내려가 줍니다. 손으로 바닥을 완전히 짚지 않아도 되니 내려갈 수 있는 만큼만 내려가 주세요. 상체 올린 각도에서 유지. 호흡 내쉬며 무릎 접어 바운스 진행해 줍니다. 다시 처음 무릎 포지션으로 준비. 반대쪽 발을 뒤로 보내주세요. 동일하게 호흡 내쉬며 상체 숙여줍니다. 이때 등이 말리는 것이 아닌 상체는 일자 모양을 유지한 채로 골반을 접으려 노력해 주세요. 이번엔 무릎 접으며 바운스 시작하겠습니다. 복부의 가벼운 긴장은 모든 동작 내내 꼭 챙겨주세요. 야호!
정말 마지막입니다. 먼저 오른 다리 앞으로 영상과 같이 앉아 앞무릎과 뒷무릎 모두 90도가 되게 준비해 주세요. 그대로 상체 오른쪽으로 최대한 트위스트에 열며 양손도 쭉쭉 뻗어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상체가 조금 연습이 되었다면 양 무릎을 조금 더 펴고 올라와 다시 상체 로테이션 후 기다리겠습니다. 무릎은 너무 접지도 완전히 펴지도 않은 중간 위치를 유지해 주세요. 자, 이번엔 상체 돌아오며 더 앉았다가 상체 회전하며 일어나 주세요. 호흡은 마시며 앉았다가 내쉬며 일어나 줍니다. 뒷발은 최대한 뒤꿈치를 들어 단단하게 유지. 흔들리더라도 균형 잡는 힘에 집중하며 진행해 주세요. 다시 앉아 이번엔 왼 다리 앞으로 90도, 오른 다리 뒤로 접어 준비. 가볍게 상체 왼쪽으로 활짝 열어 기다려 줍니다. 자, 반대쪽도 준비가 되었다면 다시 무릎을 펴고 상체 회전 후 잠시 기다리며 코어와 하체에 힘을 충전해 주세요. 마시며 무릎 접어 상체 돌아왔다가 내쉬며 무릎 펴고 상체를 시원하게 쭉 열어줍니다. 라운드 5, 코어 앤 밸런스.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코어와 하체 균형을 잡아 더욱 바르고 예쁜 체형에 좋은 마무리 동작입니다. 팔꿈치 접어 플랭크 자세로 준비.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양손 폭에 엎드려 양 무릎 사이 모아 90도로 접고 준비. 무릎을 최대한 올려주세요. 올라가지 않아도 좋으니 올리려는 힘을 줄여 최대한 노력해주세요. 정말 마지막 동작입니다. 양 다리 사이 붙이는 힘을 유지한 채로 이번엔 다리를 쭉 뻗어 하늘로 쭉 최대한 올려줍니다. 이 동작도 다리를 많이 올리는 것보다 다리 사이 붙이는 힘과 복부의 긴장을 유지한 채로 올리려는 노력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이구,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야호! 제 채널에 하체의 부위별 루틴도 되게 많고 같은 부위도 지방형이냐 근육형이냐에 따라서도 다양한 루틴들이 있는데 이번 루틴은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하체 라인 전체를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루틴이었습니다. 이 루틴을 활용하는 방법은 선생님 저는 하체가 스트레스인데 사실 뭐 골반이나 허벅지나 셀룰라이트나 복기나 다 너무 골고루 너무 스트레스예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잡고 싶어요 하는 분들은 이 루틴을 일주일 동안 한 세트씩
매일 따라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나는 종아리 라인까지 싸잡아 버리겠다 하는 분들은 요 루틴 후에 종아리 영상 한 세트 요렇게 일주일 동안 묶으시면 좋고, 혹은 저는 하체 라인을 다 잡고 싶은데 특히 안쪽 허벅지가 스트레스예요 하는 분들은 이 영상 한 세트 한 다음에 안쪽 허벅지 영상 한 세트, 혹은 나는 엉덩이 중둔근이 스트레스다 하면은 요 루틴 한 세트, 중둔근 영상 한 세트 요런 식으로 랜덤으로 묶어서 진행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 오늘 폭식했어요 하는 분들은 긴급 비상 칼로리 폭풍 소모 운동용으로 이 운동 따라 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이었습니다. 안녕. 이게 뭐야.